모아 수강생과 함께하는 정기 테스트 이름하여 모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강사 박진영이고요. 옆에는 우리 복귀 수강생 성함이 어떠시죠? 김철수입니다. 네, 김철수 수강생의 동작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면은 공개 문제 14번 도면이고요. 이 철수쌤이 지금 만든 상태에서 논픽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잘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가 도면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피배관의 굴곡이 이게 조금 아쉽고요. 자, 시험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배관을 한 다음에 커넥터 부분이 이 제어판 안쪽으로 살짝 내려가게 걸쳐줘야 됩니다. 자, 12시 방향에 있는 케이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걸쳐지지 않고 위로 올라갔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감독 간의 성향에 따라서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세요. 철수쌤 알겠죠? 네. 네, 조심해줘요. 평소에 잘하는데 왜 이랬을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 각도가 사실은 예술이네 예술, 그렇죠? 일자로 배관을 다 이렇게 마련해 줬고요. 정말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전선 정리 또한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자, 멀리 보면서 셀들 또한 15cm 간격마다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 단자대 부분, 여기 사피 단자대 이쪽 부분 있죠? 자, 여기가 5cm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짧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5cm 띄워준 곳에 사피 단자대를 설치를 해주세요.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요. 자, 계정기를 뽑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기를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공개 문제 14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TV4에 연결되는 회로고요. 타이머에 한시 적점과 2시 적점이 다 사용되는 회로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주쌤, 이 작품을 만들면서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역시 우리 모아에서 배우면 이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네, 그쵸? 네. 자, 제어판에 EOCR 전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 EOCR을 투입하게 되면은 옐로우 램프, 다시 복구하면은 옐로우 램프가 꺼지겠죠? 자, 복구했더니 옐로우 램프가 꺼지고 화이트 램프는 점등이 되어 있죠? 자, 도면에 보면은 퓨즈로 연결된 거 끝에 쭉 가면은 MC1 비접점, MC2 비접점을 해서 화이트 램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MC1이나 MC2가 하나라도 동작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화이트 램프가 점등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더라도 동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LS1하고 LS2 A접점을 해서 X1, X2의 릴레이가 동작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TV4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철수쌤. 자, 이렇게 큐터를 시켰더니 띠링 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자, 이 소리가 뭐냐면은 X1의 릴레이가 여자가 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은 그래도 X2가 막아져 있기 때문에 MC1이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거는 PB2밖에 없습니다. 자, PB2를 누르게 되면은 X1이 여자되어 있기 때문에 A접점이 닫혀서 MC2랑 타이머2가 동작되는 구조이네요. 동작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B1을 눌렀더니 동작되는 게 없죠? 자, 올바르게 동작되어 있는 거고요. 자,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녹색 버튼이 PB2입니다. 자, 이 놈을 누르면은 MC2고 타이머2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타이머2랑 MC2가 지금 동작이 되었고요. 자, 도면에 보면은 타이머2 1시 비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처 후에 회로가 끊기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누르고 MC2가 동작하게 되면 그린 램프가 점등돼야 됩니다.
자, 왼쪽에 그린 램프가 잘 점등되어 있죠. 자, 그러면 피비토로 해서 동작 찾는 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PB1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LS1하고 LS2가 둘 다 쇼트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시 방향에 있는 TV4를 둘 다 쇼트 시켜볼게요. 자, 아래에 보이는 녹색 버튼이 PB1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MC1이 여자가 되고, 자, 타이머가 동작하게 되죠? 그럼 티슈 후에 똑같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B1으로 MC1 동작하고, 자, MC1이 동작하니까 레드램프 여기 보이시죠? 점등되어 있습니다. 자, 못 보신 제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시면은 PB0에 NC 접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회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바로 모든 회로가 초기화가 돼야 돼요. 즉, 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르고 켜졌을 때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이야, 동작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네요. 철주쌤, 소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